점에 고! 지금 자동차 딜러 하신 지 얼마나 되셨죠? 지금 18년 차 자동차 영업하고 있습니다.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18년째 자동차 영업을 해오고 있습니다. 시작은 폭스바겐부터 시작을 했고요. 폭스바겐, 아우디, BMW, 벤츠, 흔히 말하는 프리미엄 독상사라고 하는 브랜드를 다 거치고 그 외에도 수입 브랜드에서 조금 더 있다가 현재는 기아자동차에서 근무하고 있는 김대우입니다. 네. 네, 이렇게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네. 일단은 제가 듣기로는 1위를 한 적도 있다고 들었어요. 1위 한 적도 있고, 2위 한 적도 있고, 그게 사실인가요? 맞습니다. 사람마다 이제 자기가 맞는 좀 브랜드가 있다고들 많이들 해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벤츠를 가기 위해서 되게 노력을 했지만, 오히려 벤츠에서는 저는 성적이 그렇게 좋지는 않았고요. 네. 반대로 비주류 브랜드였던 캐딜락에서 입사 6개월 만에 전국 2등하고. 와, 아니, 입사 6개월 만에 전국 2등? 네. 그리고 이제 다음 해에 이제 전국 1등을 찍었죠. 전국 1등까지? 네, 맞습니다. 야, 그러니까 지금 오늘 이 꿈터뷰는 전국 1등 딜러에게 듣는 생생한 이야기겠네요. 맞습니다. 아, 영광인데요. 2019년도에 이제 전국 1등을 했었고요. 와. 정말 뭐 쉼없이 달렸던 것 같아요. 뭐 그 전에 이제 독빌 3사에서 갈고 닦은 이제 그런 노하우로 그걸 캐딜락에 좀 접목을 시켰더니 잘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네. 전국 1등의 영업기밀도 잠시 후에 또 들어보기로 하고요. 네. 근데 딜러 생활 지금 18년 차신데 기억나는 에피소드 뭐가 있을까요? 일단 제가 영업 처음 했을 때가 기억이 나는데요. 네. 처음에 폭스바겐에서 저는 시작을 했습니다. 아, 처음부터 외제차에서 시작하셨네요? 네, 맞습니다. 외제차 폭스바겐에서 시작했는데 손님이 이제 남매가 왔었고요. 30대로 보이는데 누나와 남동생이 오셨었어요. 그래서 차를 보시는데 파사트란 차를 보셨었고 그 차의 용도는 이제 아버님이 타실 선물의 용도였습니다. 아, 보통은 부모님이 자녀들 차를 사준 경우가 많은데. 그렇죠. 아, 효자 효녀네요. 맞습니다. 와, 네. 그래서 차를 구매를 하셨고 뭐 차가 이제 배정이 되고 결제하고 실제로 전시장까지 도착을 한 상태에서 등록과 썬팅까지 다 마쳐서 고객한테 이제 인도만 남긴 상태였는데 인도 하루 전부터 갑자기 연락이 안 되시기 시작했어요. 아, 갑자기? 네. 와, 이미 입금까지 다 끝나고 다 했는데. 다 끝났죠. 네. 정말 딱 가져가시기만 하면 되는데. 아니, 그러면 딜러 게다가 처음이었으니까 굉장히 당황스럽겠어요. 엄청 당황했습니다. 그리고 회사에도 그리고 선배들한테도 얘기했는데 이런 경우는 처음이었다. 네. 보통은 빨리 가져가려고 하시니까요. 그래서 연락이 안 되시다가 4일 지나고 나서 연락이 되셨어요. 그래서 전화를 받았는데 안타깝게도 선물을 받으실 아버님께서 돌아가셨다. 아, 아버님이? 네. 아, 그러니까 그 전에는 건강 추측컨대 건강하셨는데 갑작스럽게 이렇게 돌아가신 게 아닌가 또 싶네요. 맞아요. 저도 그래서 물어보고는 싶었지만 장례식장도 저도 가봤고요. 하지만 뭐 좀 민감한 부분이라 차마 어떤 부분인지는 못 여쭤봤고 다만 이제 장례식장에서 제가 이제 아버님 실제로 차를 받으실 이제 영정사진 모습을 처음 봤는데 정말 활짝 웃고 계셨어요. 아, 그러니까 아버님 모르게 깜짝 선물을 해주려고 했던 건가 보네요. 맞습니다. 서프라이즈 선물이었고요. 아, 그런데 정말 안타깝게도 이런 일이 또 있었네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어쩔 수 없이 차는 이제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뭐 취소를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고 인수는 해가셨지만 뭐 지금도 가끔 가다가 이제 부모님 선물하려고 이제 차를 구매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분들 보면은 이제 생각이 많이 납니다. 아, 그러시겠네요. 네. 아, 진짜 잊을 수 없는 그런 또 일화네요. 네, 맞습니다. 또 어떤 게 있을까요? 전에 이제 아우디 근무할 때, 그 다음에는 이제 제가 아우디에서 근무했는데. 아, 일단은 그 지금 18년 차신데, 근무하신 회사 어떻게 되시죠? 처음에 이제 폭스바겐에서 시작을 했고요. 폭스바겐? 네. 그 다음에 아우디에서 좀 한 오래 했습니다. 한 8년, 9년 정도 했고요. 엄청 오래 하셨네, 네. 네. 그리고 BMW. 아, 지금 외제차만 쭉 한 바퀴. 맞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영업사원들이 제일 바라는 벤츠까지 갔었고. 아, 영업사원들이 가장 바라는 것은 벤츠인가요? 맞습니다. 아. 일단은 벤츠는 찍고 내려간다는 생각들을 많이 지배적입니다. 아, 그 이유가 뭘까요? 일단은 뭐 삼각별에 대한 로망이 우리가 확실히 있는 것 같습니다. 아, 벤츠에 대한 선호도가. 네. 그러면 지금 다 돌았는데 벤츠까지. 네. 그리고 그럼 국산차는 안 하셨나요? 국산차는 이제 제가 뭐 벤츠 갔다가 다른 브랜드도 사실 뭐 조금 더 있었습니다. 캐딜락에서도 있었고 뭐 푸조에도 있다가 이제 기아자동차 현재 온지는 약 3년 반 정도 지금 된 상황입니다. 네. 또 어떤 일화가 있을까요? 이제 두 번째로 있었던 아우디에 있을 때. 아, 이번에 아우디. 네. 네. 강남 청담동에 매장에 있었고요. 야, 강남 청담동에 계셨어요? 맞아요. 와, 재밌는 일화가 너무 많을 것 같은데. 그때 당시만 해도 뭐 청담동에서는 연예인이나. 그러니까요. 뭐 일반, 좀 뭐 지금처럼 인플루언서가 있는 건 아니지만. 네. 흔히 말하는 유명인들을 뭐 우습지 않게 볼 수가 있는 상황이었고요. 하루는 이제 벤츠 슈퍼카를 타고. 네. 노인까지는 아니지만 좀 배가 살짝 나오신. 좀 나이가 좀 있으신, 지긋하신
아저씨 한 분 부부가 오셨었죠. 네. 네, 여성분은 조금 젊으셨었고요. 그래서 내방하셔서 차를 안내를 드렸는데 대부분 이제 남성분들이 네. 주도를 하시죠. 차를 보실 때는 네. 설명을 드리는데 갑자기 이제 여성분께서 질문을 하셨는데 네. 그 질문의 목소리의 주인공이 네. 바로 산소 같은 여자 이영. 아, 그 연예인 이영애. 맞습니다. 아, 이영애 씨가 그 주인공이었네요. 네. 저도 뭐 전혀 생각지도 않았고요. 네. 그때가 아마 여름 뭐 이런 시기여서 좀 긴 챙이 있는 모자와 선글라스까지 쓰셔가지고, 예, 뭐 연예인이라고 말씀 안 하셨으니까 뭐 전혀 모르는 상태였고요. 근데 그 딱 한마디에 정말 얼어붙었습니다. 아, 그 TV에서 영화에서 보던 딱 그 목소리를 실제로 딱 들었을 때 맞아요. 아. 그때 뭐 여러 가지 생각이 다 들더라고요. 네. 일단은 뭐 연예인을 아우디에 와서 연예인을 처음 본 것도 있었고요. 두 번째는 워낙에 이제 약간 저기 머나먼 곳에 계신 네. 네, 우러러볼 수 있는 약간 우상 같은 존재라서 너무 아름다우셨어요. 아, 그때 당시에도 네 맞습니다. 아, 그랬겠네요. 또 다른 게 있을까요? 아우디에 있을 때였고요. 이것도. 아우디에서는 매년 연말마다, 뭐, 아우디뿐만 아닙니다. 매년 연말마다 각 브랜드에서는 송별회를 합니다. 아, 회사에서? 송년회를 합니다. 송년회, 네. 송년회. 송년회를 하는데, 네. 저희 회사만 하는 게 아니고, 네. 아우디면은 아우디 코리아에서 주관하는 네. 각 딜러사별로 전국의 영업사원들, 서비스 직원들 다 옵니다. 아, 전국에 있는 인원이요? 맞아요. 그러면 인원이 꽤 될 것 같은데요? 그때 당시에가 1,900명 정도 됐었습니다. 아니, 1,900명을 소화할 공간이나 이런 것도 만만치 않을 것 같은데. 인터컨티넨탈 호텔에서 하거나 그래서, 아니면 네. 그걸 쪼개서 뭐 영업 직군만 따로 하든지 아니면 관리 직군만 따로 하든지 네. 하고 합니다. 그래서 송별회, 아니 송년회를 하는데 네. 송년회 때 이제 각 딜러사별로 장기자랑을 합니다. 아니, 그러면 장기자랑 한다는 건 뭔가 걸려있다는 건데. 일단 상금은 네. 200만 원입니다. 아, 1등 상금이? 맞습니다. 어... 하지만 상금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네. 약간 딜러사별로 엄청난 이제 자존심의 대결. 아, 네. 이거 마치 뭐 체육대회 같은 느낌인데요? 맞습니다. 거의 한일전 뭐, 전혀 주력 뭐, 한일전 이상급이라고 네.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장기자랑을 준비하는데, 네. 보통 상금이 200이지만, 쓰는 돈은 거의 1,000만 원 가까이 됐습니다. 실제로. 아니, 그 장기자랑 송년회를 준비하기 위해서. 맞아요. 아니, 그걸 만약에 1위를 하거나 그러면 굉장한 그 뭔가 자부심 뭐 이런 게 있는 건가요? 우리가 1등 딜러다. 라는 그 프라이드가 엄청나게 세죠. 네. 이게 아우디만 그런가요? 아니면 다 있나요? 벤츠, BMW. 송년회는 꼭 합니다. 대부분이 하는데. 네, 하는데. 장기자랑이 그때 또 몇 년 동안 아우디가 그게 엄청나게 이제 심한 때였습니다. 아, 네. 네, 그래서 각 딜러사별로 하였고, 그 당시에 제가 이제 들어간 지 얼마 안 되다 보니까, 네. 아는 동생, 친한 동생이었는데, 네. 그 친구가 지금은 이제 뭐 들으시면 아신 분도 꽤 되실 손성득이라는 BTS 방시협사단의 네. 안무가입니다. 아, BTS의 안무가요? 네. 아니, 그런 분이 전에 그럼 아우디에 계셨던 거예요? 아니, 그 동생은 이제 저랑 개인적인 친분이 있었던 동생이고, 네. 이제 제가 들어갔으니까, 형님 제가 도와드릴 부분은 차는 못 사지만, 형편상. 다만, 자기가 특기가 춤이니까, 네. 장기자랑 춤 선생님을 도맡아서 하겠다. 아. 네, 보통 왜냐면 선생님 기용만 한 150, 200 씁니다. 엄청나죠. 네, 거기에 연습실 비용, 네. 그리고 밤까지 또 먹는 비용. 아니, 근데 이게, 지금, 와, 장기자랑을 위해서 이렇게까지 노력을 한다는 게 엄청나네요. 저도 이렇게 치열하게 뭐 네. 춤을 해본 적이 사실 평생 살면서 없었는데. 아니, 이건 거의 무슨 아이돌 연습생, 무슨 뭐 오디션 보는 그런 것 같은데요. 맞아요. 딱 네. 5시까지만 열심히 일하고, 네. 그 이후부터는 정말 피 터지게 운전이 아니고, 네. 그 춤 연습을 합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됐나요? 그때 16명이 나갔고요, 저희. 네. 유부남도 있고, 네. 그리고 여직원들도 있었고, 16명이 나가서 결국엔 1등을 하고. 와, 아니, 그때, 혹시, 야, 대박인데요? 혹시 뭐 어떤 춤을 췄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그때 뭐, 약간 파핀은 아니고, 뭐죠? 제가 춤 그, 종류까지는 잘 모르는 편인데, 와. 퉁퉁 하면서 치고, 뭐, 안무 대열 맞춰서 칼각도 추고. 아니, 와, 이게 엄청나네요. 맞습니다. 1등 했을 때 그 분위기 엄청 났겠네요. 뭐 파티가 2차 이제 저희끼리 팀플이 네. 와서 난리가 났죠. 저희 뭐 사장님, 본부장님, 지점장님 뭐 다 와서 네, 뭐 술 뭐 뿌려주고 샴페인 뿌려주고 전국에 있는 영업 직원들에게 뭔가 이걸 꼭 해야만 뭔가 프라이드가 생기는 맞아요. 약간 또 그런 게 있었네요. 맞습니다. 지금도 생각해보면 엄청난 또 즐거운 추억이었겠네요. 맞습니다.